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색소폰 정석 1번에 있는 A-26번에 대한 악보에 대한 강의인데요. 여러분들께서 이 악보를 보시고서, 오늘 제 강의 드릴 부분은 뭐냐면, 내가 이 악보를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떤 부분 조금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지,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줄, 두 번째 줄 함께 물어보도록 할게요. 마찬가지로 앞에 것들을 공부를 했다면 여기 뒤에는요, 단지 우리가 이제 음을 새로 배워서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레벨의 중간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. 그 뒤에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죠? 되게 쉬울 거라고. 그 앞에 부분이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된다 그러면 뒤에 부분은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. A26 두 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줄을 불러봤는데요. 사실은 전혀 어려운 구간을 찾지 못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A 한 6, 7 정도에 나와도 될 선율이에요. 굉장히 어렵지가 않은데 우리가 1옥타브, 2옥타브를 지금 이제 거의 저음 C부터 2옥타브 높은 도까지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박자 빨라지지 않고 정확하게 텅깅 해주시고 정확하게 숨 쉬어주시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.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 줄, 네 번째 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두 줄 불렀는데요. 여기에서는 16분 음표 리듬과 부점 리듬 그 부분만 확실하게 그 부분만 내가 제대로 연주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면 어려운 부분 전혀 없습니다. 여러분들 그냥 수술 넘어가시면 돼요. 다음 마지막 두 줄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손가락만 정확하게 눌러주시고요. 턴깅 정확하게 해주시고요. 틀리지 않고 삑살이 나지 않게만 신경 써주시면 A26레벨도 바로 편안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악보, 이 색소폰의 정석 1권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연락처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주문 가능하십니다. 보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